네,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된 것 같은데 의사 표시는 자유지만 불상사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열린 민주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를 넘게 득표했습니다. 압승으로 대세론을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60.2%.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핵심 승부처이자 첫 경선지인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문 후보는 총 유효 투표수 23만 6천여 표 가운데 14만 2천여 표를 얻어 득표율 60.2%로 가볍게 1위에 올랐습니다. 뒤이어 안희정 20%로 2위, 이재명 19.4% 3위, 최성 0.4% 4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문 후보는 투표소 현장 투표와 전화 ARS 투표, 대의원 투표에서 모두 다른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정권교체 책임지고 기필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보고드립니다. 관심을 모았던 2위는 안 후보가 차지했지만 이 후보와의 표 차이는 0.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의 기적을 2017년 오늘 여러분 만들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적폐 청산을 통한 개혁 대통령을 외쳤지만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교체, 진정한 혁명의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일한 호남 후보임을 내세웠던 최성 후보는 4위에 그쳤습니다. 호남 민심, DJ 정신, 민주 개혁 정신은 하나로 집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모레 두 번째 지역 순회 경선인 충청권 경선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